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서브톤. 서브톤인데요. 이 서브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두 가지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서브톤이라는 것은요.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. 그 쉬운데 그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좀 가까이 갔는데 조금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내가 피스를 물어요. 그 무는 거를요. 내가 조금만 물고서 소리를 내시면요. 서브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. 저번에 제가 서브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그냥 내가 원래 불던 거는 조금 물면 조금만 물면 돼요. 그게 방법입니다. 진짜 조금만 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아랫입술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냥 내가 조금만 불면 이런 느낌 나는데요. 여기서 내가 조금 부는 거를 얘를 조금 더 하고 불어주면 그리고 약간 허 요렇게. 근데 이 서브톤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은 곡에 쓰이지 않아요. 서브톤 너무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막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사실은 서브톤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뭐 좀 유명한 그런 곡들 있잖아요. 뭐 데니보이나 이런 곡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곡 말고는 서브톤 많이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내 모든 톤을, 모든 노래를 다 서브틱하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막 서브톤을 하는 거래요. 근데 서브톤이라는 게 그 어느 부분만 내가 살짝만 이렇게 표현해주는 기술인데 모든 노래를 다 서브틱하게 하게 되면 그냥 답답하게 부는 것처럼 들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좀,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아랫입술을 내가 하고 약간 허하고 불어주시면 약간 서브틱하게 소리 납니다. 물 조금 물고 그리고 하고 허 데니보이인데요. 굉장히 잘하진 않았어요. 잘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흉내를 내봤습니다. 그러니까 서브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브톤이라는 부분이 그냥 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서브톤을 정말 쉽게 잘하고 싶다면 요 정도만 내가 연습을 하셔서 요 정도만 표현만 내도 굉장히 너무 듣기 좋다. 굉장히 좀 소리가 좋다. 재밌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 서브톤 소리를 내보시고 또 이렇게 좀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